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냉두금 승무부 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재 어, 여기 네, 다이아몬드 커팅된 거랑 지금 커팅된 거랑 원석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차돌 같은 다이아가 있고 다이아 같은 차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다이아 같은 차돌이 아니고 차돌 같은 다이아인데요. 자, 그런 점을 오늘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자, 일단은 정리를 해고요. 자, 광고 판 할게요. 네, 공룡 머리통의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새끼 공룡. 아이, 너무 귀엽죠? 요거, 기본 현재 1억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게 좀 여기 있는 게좀 수상한 수상한데 그 동안 어, 여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속초에서도 오고 저기 평택에서도 오고 청송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거제도에서도 오고 고성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고흥에서도 오고 자 인천에서도 오고 막이 어, 예,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막. 여기저기에서 많이 왔어요. 네, 부유해서도 와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 여러 지역에서, 각종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 이 부분은 설마 이게 다이아몬드겠느냐.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다들 오신 분, 만져보신 분은 다 충격받습니다. 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중에는 차돌도 있고 다이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70% 이상은 다야예요. 지금 제 눈에 충격받습니다. 저 소름 끼쳐요. 근데 이제 워낙 이두 분이 순수하신 분이라 이제 제가 위치를 좀 알려드렸어요. 그냥 위치를 좀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일체는 공유 안 하는데 아마 이분들은 이제 알려달라 해도 안 알려줄 거예요. 이제 그냥 아무도 이제 1차 위치에서는 이제 본인도 찾았고 이제 거기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재밌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말이 필요 없고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은갈치가 보이죠? 아, 이건 뭔가 다르다. 아시는 분은 이제 앞에 네, 하이트 그리사를 보신 분들은 이건 뭔가 예상 심 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느낌 자체가 공룡의 머리통이 보이고요. 요렇게 자, 눈. 아구. 자, 이게 이빨. 어 맞네요. 이쪽이 사 입이 들어. 요런 측 느낌입니다. 네. 요게 발톱일 수도 있겠지만 공룡 머리통이 거의 맞네요. 아구가 있네요. 얘 눈이고, 눈두덩이하고, 얘가 눈두덩이. 얘가 눈두덩이 확실하고요. 어 재밌네요. 자, 이제 그러면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 자, 뭐, 머리 필요 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2단계까지 월3단계 네, 쭉쭉 올라갈 거예요. 네. 예상한대로, 예, 차돌이 아니네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다야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자, 얘가 갈리어나가고, 뭐, 당연히, 흔적도 없이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예, 엉갈치, 자, 이거 한번더 이제 여러분 앞에 차돌과 은갈치의 차이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거는 지금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볼때이 자세히 더 보면 엄청나게 떼깔이 다르죠. 화이트 크리스. 이건 러프 다이아가 아니에요. 새로운 포항에서 나온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입니다. 자, 그런 점을 기억하고 기본적인 완전 떼깔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화이트 크리스탈의 다이고 공룡의 원소스라는 것을 말했죠. 야 기분이 완전 묘해지기 시작하면 너무 흥분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차도라고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차도는 이런 게안 나와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공룡이 다이아로 바뀌었다는 이제 고중에 그 하나인데 화이트 크리스탈인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이거 이거 천 천삼백이 넘을 것 같은데 에라 한번 볼게요. 일어날 것 같은데 아일안났네요 (1117캐럿) (1117캐럿인데) 자 투명도 한번 볼게요 투명도가 어떻게 나오나 와우 와우 세상에 이야, 우우, 호호, 야 소름 끼칩니다 에 우후 저는 좋은 걸 보면은 이렇게 흥분해요 와 썩일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이야 오우 베리굿이 정도면 90한3 4지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점수를 줄게요. 음, 아 이거는 야 93지 93지 드리겠습니다. 93지 네 크랙도 안쪽이 바깥에만 그랬고요. 안에 잘 견뎠어요. 네 그래서 안쪽이 많이 금이 그렇게 제크보다덜 갔네요. 축하드립니다쟤는 금이 많이 간 상태인데, 얘는 금이 덜 갔어요. 와 기가 막히다.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인데요. 요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1,300, 얼마라고? 1, 1,117, 1,116.8인데, 1,116캐럿 할게요. 1,116캐럿이고, 두두두두 가격은... 아, 이건 가격을 논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 500캐럿은... 이거 그냥 그대로 커팅을 해도500캐럿은는 오거든요. 뭐 천억 불로도 뭐될수 있는 다이아죠. 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화이트 코리아에 답게 백이민족 뭐 이런 거, 그 다음 도포 문화, 선비 문화 이런 거, 유학 문화, 뭐 이런 조선시대 이런 도포 문화, 백색. 그게 맞는 코리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화이트 크리스탈은. 요거는 차돌 같은 다이아인데, 다이아 맞아요. 이 가격은 저는 볼 때는 이 정도는 기본 나중에 이쁘게 커팅했다고 하면 한번 천억 정도 불러도 될 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하고 맞춰서 그냥 다이아몬드가 조금, 이런 다이아몬드 조금 많이 나온 편이니까 가격을 좀좀 좀 낮출게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제 현재 가격으로 말을 할게요. 현재 가격으로 제가 볼 때는 20억, 지금 생각나는 건한 20억 정도 생각나요. 현재 가격 20억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현재 가격은 20억은 받아야 될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코리아 다이아몬드라고 이걸 러프로 볼 건가요? 아니죠. 공룡이 붙었어요.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다이아는 맞고, 그 다음에, 백, 하이트 그리스타인데 이걸 러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이 정도 크기의 다이니까 1100캐럿이 원석이니까 현재 가격으로 저는 20억에 에 지금은 충분히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잠재적 가치는 1000억이 넘는다고 봐요. 잠재적 가치는 이거는 네. 그냥 따로 보관하세요. 오늘 찾으셨다고 했죠?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역시 전체 순수하신 분이네요. 순수하신 분은 찾는다던데. 자, 그런데 조금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게, 어, 여기 아까 석영이 보이던데. 자, 요거 석영이에요. 음. 자, 석영입니다. 석영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에? 자, 여기 한번더 보일게요. 석영은 안 올라갑니다. 아, 그거는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또, 오, 이것도 다이아가 맞죠. 어 이쪽이 잠깐만 B 해서 아 잘못 제 잘못 제, 잘못 코냈어요 잠깐만 한번 봅시다 아, 맞고 음 물기가 있네요 비리리 하는 거 약간 습기가 있네요 물기가 묻었으면 그대로 세 단까지 넘어가는 와 장난 아니네 여기는 장난 아니던데 방금 네네 네. 오이 여기 놀라가다 말하지 잠깐 네 합격 전체적으로 다야다 예, 다이아다. 이거는, 이것도 다이아예요. 아까보다, 지금 방금 그거보다 약간 봅시다. 방금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질이 떨어져요. 예, 얘는 좀 질이 떨어져요. 아까보다는 얘는 우유빛깔이 나요. 얘는 투명도나 전체적인 색감, 아까 그거보다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이아예요. 그렇다고 얘를 러프로 볼 거냐? 러프 아니에요. 얘도.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자, 자 여기 있는데 허연 건데 역시 다이아가 맞네요. 허연게 없 있어도 그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건 차들이 아닌 다이아입니다. 다이아예요. 자, 그다음에 636캐럿, 636캐럿인데, 에 이거는 636캐럿의 다이아몬드예요. 자, 요거는 가격은 1억 할게요. 요거는 한 1억 정도 잡아야 될. 원석 한 1억 정도로 잡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음 90, 90지. 90지 정도 돼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조금 또 다른 것 같네요. 요거 다이아는 맞는 것 같은데 다이아는 맞는데 아, 얘도 다이얼만 약간 조금 달라요. 어 앞에 거 조금 달라요. 얘는 찌는 게 찌는 게 투명도도 좀 떨어져요. 어 확실히 좀 떨어졌어요. 아까 그보다는 얘는 좀 떨어졌어요. 약간 등급이 좀아래요 그리고 크랙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투명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이거는 투명도도 떨어지고 좀 질도 떨어져요. 많이 금도 많이 갔어요. 이거는 더 떨어져요. 한 이런 거는 등급이 88, 88 정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뭐 568인데, 568, 568 캐럿이고, 88g. 그래도 88g 다이아 해요. 어, 우리가 그래도 88g 다이아입니다 그런데 양이 제법 되고, 이거는 크랙이 좀 가서 그렇지, 그래도 한, 한 3천, 3천 정도 될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질이 좀 떨어져요. 그냥 다이아는 맞는데 떨어져요. 예. 야, 이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질이 좋은 다이아들이 많이 나와요. 공룡 모습을 지금 뼈에 이렇게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뼈에 어떤 스킨 조직, 갑각류, 파충류의 스킨 조직이 보여요. 예. 음 당연히 다이아네. 이제부터는 딱 그대로 갈게요 다이아 다, 다니까. 요것도 떨어지네요. 요것도 이거는 진짜 우유 빛깔 나는다. 이런 거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얘, 얘보다 못해요. 얘가 딱 되면 얘보다 못하게 나올 거예요. 얘는, 어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돼요. 얘는, 잠깐, 음. 예, 500만 원. 캐럿은 한 289. 잠깐, 다시. 289, 500만 원 정도. 예. 선물용으로 딱 좋겠어요. 오 근데 갑자기 30억 하다가 500만 원 하니까 좀 실망한 듯한 느낌 <laughs>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야 갑자기 사람이 이것도 감사하게 덕이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진 거죠. 예그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탐욕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 항상 예전 생각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 저도 그럴 때가 제 마음을 다스리 힘들어질 때늘 그렇게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이것도 다이아네요. 지금 물기가 좀 있어서 다이아입니다. 얘도 방금 그런 측으로 얘도 88. 얘도 지금 등급이 떨어져요. 90이 좀안 돼요. 이는건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437. 437. 예, 여러분, 요거 차돌 아니에요. 차돌은 저거보다 한참 떨어져요. 예, 어, 저거는 300.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좀 88보다 한 87G인데, 88 정도로 해놓고요. 얘도 다이아입니다. 지금, 오늘 그 장소에서는 딱 거기 위치에만 나오는 건다다이예요 다른 건 506엔 다이아. 어, 이건 조금 높아요. 얘는 조금, 얘는 투명도가 좀 높고, 오, 그렇지. 여기 금도 가긴가으나 이번에, 와, 오, 제가 요 화이트 크리스탈 제일 순도 높은 것 중에 하나, 크리스탈 빼고요. 화이트 크리스탈에서 순도 높은 걸 내가 제일 사 최상급을 뭐라고 말하요 백설기라고 그래요. 아까 그 백설기 백설기 같은 건데 와 얘도 조금 높네요. 얘는 91G 91G 정도 되겠는데 근데 여기 여기 세 군데로 나눠져 서 크랙이 그래서 가운데 거 요건 여기가한20 요기가 한20한40 여기가 한 정도는 쓸수 있을 텐데 전체 캐럿은 300 캐럿인데 한 40은 좀 쓸만하네요. 요거는 가격 1억 9 0 91G. 9 1지인데 금이 갔어도 투명도가 질이 좋아요. 이거는 우윳빛깔이라도 일반 우윳빛깔이 아니고 좀 맑은 우윳빛깔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우윳치가 않아요. 이런 건 질이 좀 좋은 편에요9 1지 정도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걸 보실게요. 어이고, 요거는 좀우윳빛깔이네요 얘는 조금 질이 떨어져요. 요건 다시, 요거는, 한, 88인데 깨질 것 같네요. 예, 네, 요거는 깨졌어. 요거는 좀 질이 떨어져. 요거는 88이고, 완, 많이 깨졌어. 요거는, 한, 5kg 정도짜리가 한, 한, 5개에서 7개 정도, 어, 나올 수 있는데, 우유 빛깔 나요. 요런 거는.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좀 나, 떨어져요. 등급이 다 요거는 한, 500. 요것도 한 500. 88. 323캐럿 323캐럿 자그 다음에 얘는 보시죠 어 요거는 90이 되겠네 딱90 요거는 투명도 요쪽에 많아, 많이 있어요 90 여기가 어이고 여기 가운데가 좀 투명도가 있는데 90지 어, 좋다 얘는 지금 90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요 부분이 좀 쓸만한데 91지 정도는 되겠어요 91지 예, 정도는 해 놔야 될것 같네요. 요거는 쓸만하네요. 288캐럿이라도 한 80캐럿은 쓸만합니다. 얘가. 투명도 질이죠. 요거는 어~ 요거 좀 좋아요. 9 1지니까 아까 아까 91지에 80이니까 요것도 아~ 어, 요거는 한 1억 정도 해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요 정도는 한 음, 그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투명도가 좋아요. 요건한1억 작아도 1억이에요요거는 질이 좋아요. 에. 요거 보시면 이 반은 이쪽은 말고 이쪽 반이 요 부분이 상당히 질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어, 안에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정도는 한80 캐럿은 썰 수가 있어요. 네. 한번 확인 한번 더 해보죠. 에이, 낮춥시다. 그래도 한 반씩 나눠서 좀 안전하게.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지난 오늘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어께 밤에 봤을 때 피곤할 때 봐놓으니까 핑크가 여기서 내가 눈도 안 푸고 좀 피곤할 때 보니까 어 근데 낮에 다시 한번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다 깨졌더라고요. 그 자체로 봤는데 자세히 안 봤거든. 안에는 근데 이,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실수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못 씁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갖고 계세요. 이래 것처럼 요것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한 오천은 잡습니다. 그래가. 어차피 어떤 사람이 처음에 옷은 다주고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합의가 있어야 되고 어느 것을 달라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나한테 문의해서 그거 있느냐고 나오면 제가 이제 그거 갖고 있는 분들한테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그럴려고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죠. 음, 어 이거 괜찮네요. 오 좋습니다. 어 이거 9 0 9 1지 나오네요. 와, 이거 괜찮은데. 오, 자, 이거 거업 내면, 은 오, 이거 안에가 쓸만해요. 굉장히 쓸만해요, 이거. 175 캐럿인데, 100 캐럿은 쓰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렇억 해도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안 깨졌어요, 여기가. 양이 100 캐럿 정도 나. 이, 이 정도면 돼야, 작아도, 작아도 이렇게 질이 좋은 것은 돈이 비싼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 1억. 예, 원석 하나가 네. 1억, 정도 잡을, 어, 175 캐럿인데요, 뭐. 그 다음에, 야, 얘는 지금, 보자. 얘는 조금 떨어져. 얘는 좀 떨어지는데, 아, 이게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어 좋습니다. 이게. 요거는 좀, 아 아이고, 참, 제가 이거 안 봐,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네. 체크 안 하고 바로, 어, 다이아는 다 맞으니까 딱 느낌에 지금 아닌 건내 노선에 벌써 느낌이 오거든요. 다이아가 맞아요. 예. 맞으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196캐럿인데 여거는좀 떨어져요. 얘가 는89 89지고 가격 깨졌어요. 그래서 이는한 500정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89니까 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와 이게 지금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일어났거든요. 한 곳에서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딱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게 태풍 불고 아저 바람 불고 나서 파도 오고 나서 탁 어쩌다가 진짜 오늘같이, 진짜 오늘같이 날, 내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딱 그런 날. 아주, 진짜, 이 앞에 나가면 찾지도 못하지만, 딱 오늘 가야 그 자리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파도가 1m가 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어림도 없죠. 네. 네. 자, 어, 이거 공룡머리에다가 이빨까지 있고, 네, 이거 상당히 재밌네요. 그런데. 헤드가 나갔고 이제 갑옷을 입고 있어요. 스킨이 그대로 표가 나네요. 어, 이거는 음 반은 그런데 이것 조금 보다 얘가 좀 특이하다. 반은 좀 그렇는데 약간 부드러워요. 얘가 부드럽네. 약간 부드럽다. 어 보라니까 안 올라가죠. 이런 게 있다니까. 희한하죠? <laughs> 여기 부드, 부드러우니까. 네? 하늘로 가지, 이거. 보라니까. 이게 지금, 반은 다이하고 반은 반은 암쪘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는 거요 여기는, 야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 네, 곤란해요. 곤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눌러도 오래 시간 두어도 안 그런 거 보니까, 이거 보면, 이건 지금 애매한데, 이건 지금 한 개씩, 한 개씩 검수해야 되겠다. 야, 와, 어, 이거, 음, 자, 이쪽 한번 해봅시다. 음, 음 여기는 많이 묻어있어서 그렇구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측정 여기는 안 올라가네 여기는 올라가고 어, 살짝 올라가고 전체 평균을 봐야 되니까 약간, 올라, 넣는 거 보니까, 안 올라가고, 에? 아, 가벼워요, 얘는. 무겁지가 않고 가볍거든, 얘가. 이건 다른 데이터예요. 아까 n e 데이터인데, 얘는 요런 것처럼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이거든. 근데, 음, 이건 나, 다, 다야라고 못하게 할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워. 그 부드럽다는 게 원래 다이어가 부드러운데 뭔가 이 옥처럼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달라요. 요거 조금 두께에요. 요거는 한쪽 두고 요건 좀 다른 거요딱 섞이지 않도록 일단 요거부터 자 그러면 일단 요 끊고 한번 쉬고 하겠습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검 승부보석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